안녕하십니까. 김동호 자유TV 애청자 여러분, 별거 없으십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5주년에 체험한 아마 수습보좌관회의 같은데요. 그 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청와대 전 직원들이 생방송으로 그 회의를 지켜보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 무너진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이런 요지를 말씀하시는데, 뭐 그런 뻔한 얘기도 뭐 A4지를 가지고 계속 읽더군요. 참 창피스럽습니다. 근데 우리 저 대통령의 그 정신이 온전한지 저는 상당히 솔직히 의문입니다. 아니, 멀쩡한 나라를 우리 반대로 무너지게 한 장본인 아닙니까? 모든 정치 그 실책으로 지금 그 판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부터 안보 정책 이르기까지. 국민들은 뭐 그냥 생업을 겨우 그냥 유지하기도 힘들 정도로 어렵게 만들어 놨고, 기업은 기업대로, 소상공인 소상공인대로, 중소기업 뭐 그냥 뭐 탈원전에 뭐 공기업까지, 아니 멀쩡한 탈원전 해가지고 한전이 몇 조원씩 그 흑자를 내던 공기업이, 국가대표 공기업이 지금 완전히 적자로 들어 몇천억씩 좀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뿐만 아니고 대기업들이 못 살아가지고 반기업 정서에다가 기업인들 감옥에 보내고 이러면서 기업들이 그냥 한국에서 기업을 못하기도 그냥 무더기로 좀 탈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급락하고 있고 말이에요. 최저임금 뭐 그다음에 그저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뭐 이런 거로 인해가지고 뭐 지금 버스 파업한다고 야단이죠. 중국 버스 노조가 파업한다고 말이에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들, 그 자영업자들 그냥 문을 닫는 게 속출하고 있고, 영업 그 점포가 공실률이 그냥 점포가 안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영업을 접기 위해서 내놔도 잘 나가지도 않고, 국민들은 뭐 세금 폭탄에다가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그런데 그 가장 대표적인 치적으로 내세운 대북 정책까지 완전히 파탄을 지금 맞고 있지 않습니까? 5월 4일, 5월 9일 연이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그거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는 있지만은 남북 군사 합의는 위반이 아니다, 뭐 이렇게 강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핵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예? 근데 왜 군사합의 위반이 아닙니까? 예? 거기 군사합의의 가장 목적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이 문제가 딱 짚히죠. 한반도, 이거 한반도에서 온거 아닙니까? 뭐 호도반도든 신오리든 동부든 서부든 북한에. 아, 북한도 한반도지 않습니까? 근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가 목적인데, 군사적 긴장을 더 고조시키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 다음에 뭐,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한다. 적대행위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장 지금 군사합의 위반으로 북한에 항의를 하고, 군사합의, 9.19 군사합의를 그냥 폐기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지금 문재인 지금 정권이 북한의 인질이 스스로 된 겁니까? 왜 그래? 오줌을 못 가리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대북 식량 지원을, 인도적 식량 지원을 하겠다고 말이죠. 근데 국민들은 이게 정서가 안 좋으니까, 아니, 북한이 지금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식량 지원이 왜 말이냐, 이런 게 보편적인, 상식적인 국민 정서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완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것이 몰라도, 뭐 여야 영수회담을 그거 관련해서 제안을 하고 말이죠. 뭐 자유한국당 대표는 못하겠다. 단독 영수회담을 하자,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각기의 의뢰를 수렴해서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반대가 많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무리하게 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북한에, 이 하면은 북한이 뭐좀 유화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은 어제 벌써 대남선전 며칠 메아리라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서 완전히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에 대해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고 한마디 해버렸어요. 예?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다. 예? 완전히 모욕을 줘버렸던 거예요. 북남 관계 쇄신설을 써 나가려는 계리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우롱이다, 우롱. 우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호들갑 떠지 마라. 민심에 대한 기만이다. 완전 막말을 해버렸어요. 식량 지원 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그 조선의 오늘이라는 것도 대남선제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서 미국의 성인이 제재 틀이니 하면서 외세에게 협력 사업에 대한 간섭의 명분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 북한이, 김정은 집단이 본식이 드러난 거예요. 이게 식량 이거 필요 없다. 그 생색내지 마라. 그거 우리를 우롱하는 거다. 어? 민심을 기만하는 거다. 이렇게 평가절하하면서 개성공단 재가동하라. 이 뜻이에요. 미국 눈치 보지 말고, 국제 제재, 유엔 제재 눈치 보지 말고, 개성공단부터 재가동하라. 이 뜻이에요. 돈 가져오라는 뜻이죠. 개성공단 하는데 임금을 뭐, 그 북한 근로자들한테 직접 주는 거 아니잖아요. 북한국에 줘가지고 그냥 김정은 통치자금으로 그대로 흘러가고 그 근로자들이 받는 것이 10분의 1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성공단 거다 해가지고 통치자금 내놔라. 갖다 바쳐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한마디도 못해. 예? 아니, 문재인 정권이 북한 핵에 스스로 인질이 된 겁니까? 노예가 된 겁니까? 예? 왜 그래 오줌을 못 쓰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또 국정원이라든가 국방부는 말이죠. 처음에 뭐 국방부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그랬다가 올 3천 발사했을 때, 그다음에 뭐 북한이 5월 5일 그냥 조선중앙통신 관영 매체를 통해 가지고 막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사진을 20장이나 쫙 증거를 제시하면서 말이에요. 그거 보니까 완전 탄도미사일이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단거리 발사체라고 그랬다가 바로 그냥 북한이 발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북한 표현 그대로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전술 유도 무기 우리말로 유도탄이고 영어로 미사일 아닙니까? 근데 미사일이라는 말을 쓰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모양이에요. 왜냐면 핵 미사일 이게 문재인 정권이 가장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안한 거를 큰 성과를 내세웠는데 이게 무너져 버렸거든. 제가 처음부터 작년 4.27 남북정상회담 하고 이거 포성 한 방을 총성 한방 올리면 다 이거 도루묵이다. 위험한 합의를 했다. 속았다. 그 전에 4.27 남북정상회담 전에 이미 경보를 했고 후에도 계속 속았다는 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안 들어요. 예? 근데 미사일 발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정원도 말이죠. 이제 미사일을 인정 안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 미사일을 안 그래. 발사체라고 그러거든, 발사체. 그냥 발사체. 총알도 발사체고, 로켓도 발사체고, 미사일도 발사체고, 방사포도 발사체, 프로젝트라는 영어로. 그냥 미사일이라는 말을 쓰기 싫어가지고, 부담스러워가지고 안 쓰다가, 북한이 이제 발사한 게 확실하고, 미국 국방부까지 탄도미사일로 정의를 해버리니까 미사일을 인정하면서도 방어용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 할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식적으로 방어용이다. 그 자의적 훈련을 한 건데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정 정신 나갔습니다. 정신 나갔어. 한마디로 미쳤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어느 방송에 탈북자 출신이 유명하신 분이 하신 게 북한 간부들이요. 그런답니다. 남조선 문동문은 확실히 참 제가 방송으로 옮기기 예? 확실히 XXX다. 예? 석두다, 석두라는 표현을 아주 그냥 막말로 그냥 해버렸어요. 예? 그리고 북한 인민들은, 북한 주민들은 자기들을 이렇게 폭압 정치를 피해서 못 살게 하는
김정은 집단을 오히려 옹호하고 지원하고 하는 문재인 정권과 남한의 종북 세력을 하는 인민의 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 공적. 그래서 만일에 북한이 자유화돼가지고 해방이 되면은 제일 먼저 척결할 대상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과 종북 세력이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 얘기하고 있답니다. 북한에 이미 지금 인민들이, 예? 북한 주민들, 일반 주민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지금 문재인 정권과, 예? 종북, 예? 이저 좌파 세력은 김정은 집단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거를 비호하고 말이죠. 주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스토커도 아니고 말이에요. 북한 주민들은 죽든 말든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북한이 정말 북한 주민들이 해방되면은 이 집단이 온전할 것인지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5일 9일 날 2차 신우리에서 탄도미사일을 두 발을 쏘았죠. 근데 그 같은 날 미국 CIA가요 신형 참수 무기를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가지고 공개를 해버렸어요. 예. 소위 나이프 미사일. 그 미사일에 아주 칼이 4개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미사일이 그냥 그러니까 그 무슨 미사일이냐면은 헬파이어 미사일입니다. 헬파이어 미사일에 그게 그 헬파이어 헬기에서 대전차 공격용으로 쓰는 미사일이 헬파이어 미사일이거든요. 그게 이게 이저 칼이 네 여섯 개가 꽂혀 있는데 딱한 사람만 그대로 칼이 날아가 가지고 미사일을 쏘는데 미사일에서 분리된 칼이 날아가서 참수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공격되지요. 그냥 가공할 그 무기입니다. 일체 주변에 폭탄이 터지지도 않고 칼이 날아가도 그냥 막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게 5개국에 이미 적용이 됐답니다. 뭐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 예멘 등에. 근데 금년 1월에 예멘의 알카에다 지도자 자말 알바 사위를 그런 방법으로 암살했던 겁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정확하게 조수석 오른쪽에 앉아 있는 알카에다 지도자를 예멘에서 지붕으로 미사일을 지나가면서 지붕으로 그냥 미사일에서 분리된 칼이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바로 직사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 쏘느냐? 뭐 아벤저 무인기 그저 스텔스 무인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거기서 쏜 모양입니다. 아벤저 스텔스. 그 무인기에서 원격으로 조정해 가지고 수백 킬로 떨어지는 원격에서 조정해 가지고 무인기에서 발사한 헬파이어 미사일이 날아가서 헬파이어 미사일에서 분리된 여섯 자루 칼이 바로 그냥 참수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적용을 해버렸어. 아마 김정은이가 앞으로 저차 타고 함부로 못 다닐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뭐 신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둥 굉장히 그 김정은이가 나와의 약속을 깨진 않을 것이라는 둥 이렇게 유화적인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5월 4일날 처음 미사일 발사했을 때존 볼턴 안보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자마자 완전히 트럼프 뚜껑이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연맥 있다 이렇게 표현까지 했답니다. 엄청나게 격노를 했는데 참모들 만류에 의해서 트위터에 글을 뭐 자주 올리시는데 순화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 트럼프 내심은 엄청난 배신감에 치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미사일 그저 무기 체계를 공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인 너를 계속 이렇게 도발하면은 김주 참수해 버리겠다 이 뜻이에요. 그 외에도 지금 뭐 일본 사세부나 요코스카에 항모가 지금 저 상륙 강습함 그 항모잖아요. 3만 5천 톤급 아메리카호를 비롯해서 이미 전개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미 F-35B 수직기 장륙
함재 스텔스기, 스텔스 전투기가 20대나 탑재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공기 부양정 뭐 이런 거 수직 그다음에 수상 상륙 돌격 용 첨단 무기를 싣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고 지금 동해에는요 미 핵 잠수함이 며칠이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사일 발사하는 날 미국에서 그 잠수함 발사 트라이던트 탄도탄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물론 미 공군기지에서는 미니트맨, 예? 지대지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발사를 하고 급격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김정은 집단의 이 도발을 이 지금 점점 그 임계점을 치닫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그냥 그대로 넘어가지 않겠다. 물론 대북 제재는 더 그냥 강화되고 북한의 그 석탄 밀수했던 그 북한에서 두 번째 큰 화물선 오늘 벌써 저 미국령 사모아 섬인가요? 그게 이미 예인에서 들어갔더구먼요. 몰수해버리잖아요. 지금 미국은 본격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그 실행을 엄격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라도 말은 안 듣는다. 그럼 뭐 군사작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참수 무기까지 지금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복잡하게 뭐 미 해군 SEAL팀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참수 부대를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갈 필요도 없이 그냥 조용히 골로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가 어느 날 아침에 문 떴으니까 김정은이가 갑자기 차 타고 가다가 운임모를 사고에 의해서 죽었다. 이 뉴스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북한 핵의 인질이 된 것처럼 노예처럼 지금 굴종적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큰일입니다. 정말 제가 저 라사코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라이어 사이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에다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데다가 사이코. 정신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작년 4.17 남북정상회담 5일 전에 이 신동보 자유외국TV라는 유튜브 방송을 개설해가지고 첫 방송 제목이 정신 차리였습니다. 근데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쏟고, 그렇게 김정은한테 쏟고도 아직도 못 믿어서 야단이라 이거야. 큰일입니다. 근데 본인이 쏟은 거는 뭐 잘 몰라서 쏟았다 치더라도 무지해서 쏟았다 치더라도 국민을 속이고 동맹 미국을 속이고 국제사회를 계속 속이려고 애쓴다 이거예요. 참 정신이 정말 정신 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이 지났는데 며칠 전에 아직도 국민을 속일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무너진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무너진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 같지 않고요. 멀쩡한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일반적인 국민들 정서가 그렇습니다. 인식이. 근데 아직까지 그걸 국민들 그 수준을 어떻게 보고 계속 그렇게 사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가해 이 거짓말을 자꾸 늘어놓는 것은 그 국가 지도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처신입니다. 예. 그리고 주변에서 보좌하고 있는 참모들도 좀 똑바로 보좌하면 좋겠습니다. 예. 실패한 거는 빨리빨리 인정하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빨리 정책이 잘못된 거는 고치십시오.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데 무너진 나라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멀쩡한 나라를 또 무너뜨리고 있는데 무슨 그런 한간 예? 그리고 무식한 무지한 인식하에 이 나라를 끌고 가는 겁니까?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 좋으시면 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공유,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